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 삼성교통노조가 전면 파업을 중단하고 오는 11일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47일 만에 파업은 접었지만 최저임금 보장 투쟁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삼성교통노조가 전면 파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오는 11일 월요일 오전 5시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1일 파업 돌입 이후 47일 만입니다. 삼성교통노조는 그러나 최저임금 보장과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투쟁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분 파업과 집회, 선전전 등으로 투쟁 방식만 전환하고 철탑 고공농성도 유지합니다. 진주시는 파업을 풀면 대화하겠다고 줄곧 밝혔지만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삼성교통노조는 어제 진주시의회에 합의안을 전달했지만 최저임금이 고려된 사회적 비용 보장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 부분을 반영한 운송원가를 재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거부됐죠. 삼성교통노조의 업무 복귀로 진주시의회 삼성교통조사특위의 구성과 활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제대로 풀고 시내버스 문제의 대안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업에 관련된 일뿐 아니라 버스 문제 전반적인 것을 관심 있게 알아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시 운전대를 잡겠다는 삼성교통노조. 이제 약속대로 진주시가 대화해 직접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서현식입니다.